가나구만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피미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이렇게 건방지게 앉아있으면 뭐다? 키미 또 쇼핑했다. 그래서 오늘은 선물 받은 제품들 싹 빼고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나름 자랑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만 모아봤어요. 자, 그러면 키미의 쇼핑리스트 보러 가실까요? 우우! Stalkers. 자, 우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건 요 빨간 거. 요 빨간 팔찌 어디 거냐? 이거 친구가 만들어준 거예요. 그래서 예쁜 팔찌를 찾아왔습니다. 저희 스토커즈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액세서리 브랜드죠. 헬스. 거기 신상이 나와서 제일 먼저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.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. 그래서 잔뜩 사왔지. 현타가 오지? 저는 좀 친한 친구들 선물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 친구들 맞아요, 여러분. 제 영상에 등장했었던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망나니. 자, 우선 메인은 요 리본이 들어가 있는데 요 리본이 투톤이다. 제가 고른 색상은 파랑이 메인이지만 초록색감이 살짝 도는 컬러감이거든요. 그리고 요 팔찌를 익스텐션만 껴주면 이렇게 저처럼 목걸이로도 가능합니다. 헬스 대부분 제품들이 좀 고가예요. 10만원 이상의 제품들이 많은데 10만원 언더 제품이 나오면 이거 선물용으로 딱이겠다. 근데 나와준 거죠. 사실 원하기는 했지. 요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. 색깔이 막 30몇 개인가? 자, 우선 짚어드리자면 제가 하고 있는 거. 아, 이거 투톤을 어떻게 보여주냐. 편집자가 찍어라. 요런 블루 계열들이 은은하게 다 다른데 시원한 느낌을 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만약에 남성분들이시라면 살짝 무채색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요 계열. 그리고 여름 시즌 액세서리 하는 거 확 튀는 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진한 초록색이나 아니면 난 이런 형광 핑크도 힙한 분들 이제 캐주얼룩 이렇게 딱 얹으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얘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아, 그리고 하나 더 샀어요. 요 빨간색이 좀 외로워 보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함께 하면 서머 시즌 예쁠 것 같았던 EEN 그 버전이 나왔더라고요. 제가 이 로프 형식의 팔찌를 원래 했을 걸 하고 다녔었는데 요렇게 끈을 풀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버전이 나온 거예요. 요렇게 레이어링하면 예쁘지 않나요? 자, 다음은 나이키 아울렛 특템. 우선 저는 비주류 슈즈가 더 좋은가 봐요. 제 눈에 들어온 건 일단 요 사시코 조던? 데님에 이렇게 바느질 감성이 와다다다다다다. 그리고 요 밑창 더티한 이 누리끼리 감성까지 너무 취향이었는데 이게 아울렛에 가 있는 거지. 요거 연청이랑 입으면 정말 이쁘거든요. 그리고 요즘 제 최애 신발 터미네이터입니다. 얘는 비슷해요. 누리끼리함과 화이트 톤이 참 예쁘다. 그런데 요거 봐! 뒤에 나이키 이게 너무 레트로한 거예요. 터미네이터가 살짝 그래요. 약간 무드 신발처럼 니은 이렇게 생겨서 루드 가격대에 비싸다면 터미네이터 가격이 저 이거 5만 원 주고 샀거든요. 정상 가격보다 지금 크림에서 다 이하니까 한쪽은 요 나이키가 보이게 한쪽은 그냥 이렇게 끌고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엽지? 그리고 요즘 5만 원짜리 나이키가 어딨어요? 제가 며칠 전 잠실 롯데월드몰을 다녀왔죠. 팝업이 거기도 많더라고. 야세 슈즈 브랜드 팝업이 있어서 갔는데 팝업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, 여러분. 팝업 전용 특별 할인이 있다는 거죠. 제가 구매한 건 요 실버 제품 독일군. 타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실물이 진짜 예뻐요. 서머 시즌 저는 이제 가방도 실버 아이템이 많은데 요거랑 같이 매칭해서 신으려고요. 뭔가 야들야들하고 정말 착화감이 편해. 그리고 요 제품은 엄마랑 저랑 커플 슈즈로 한 제품인데 요 신발끈이 살짝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. 요게 살짝 뭔가 축구화 같은 감성도 들기도 하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날렵하게 생긴 것도 아니야. 위에서 봤을 때 좀 둥그스름한 모습이 되게 귀염뽀짝해서 좀 점잖은 옷을 입는 날 스니커즈가 필요할 때 아, 요거 딱 신어주면 되겠다. 무엇보다도 아주 이게 진짜 부드럽더라고요. 착화감이 너무 좋았어. 역시 신발도 신어보고 사는 게 좋긴 해요, 여러분. 자, 다음은 제가 입고 있죠. 또 요즘 아디다스 요 트랙 붐이 오는 거예요. 약간 뭐라더라, 네오 프레피 룩 해서 살짝 프레피한 룩을 조금 더 힙하게, 좀 더 캐주얼하게 그렇게 입는 거래요. 두 가지 제품 핏이 다를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파이어버드와 비비 트랙. 무신사에서 무료 반품을 해서 냉큼 두 개 다 사버렸죠.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. 비비 트랙이 조금 더 헐렁한 느낌이에요. 좀 더 여유로운 실루엣, 허벅지 쪽 통도 넓고 기장도 길어요. 스몰 사이즈입니다. 오, 허벅지 땀봐. 엄마. 파이어버드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. 저는 헐렁하게 입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한 파이어버드 핏은 조금 더 슬림합니다. 기장감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한데 아까 비비트랙보다는 슬림한 스타일이에요. 결론은 뭐냐? 둘 다 마음에 들어버렸다. 자,
잠실 롯데월드몰에 아주 바이 아주 팝업도 하는 거예요. 빅 사이즈 의류를 원하신다. 진짜 엄청 큰 사이즈의 티셔츠 원하신다. 아주 바이 아주에 있어요. 제목 여기. 티셔츠 여기. 심지어 요게 작은 사이즈예요. 나일론 아플리케가 들어간 AJ 티셔츠인데 살짝 힙하고 캐주얼한 감성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. 이 티셔츠는 내 겨드랑이가 자유롭겠구나. 또 바지 핏이 이거랑 같이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약간 그래요.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. 살짝 도복 같다잉. 근데 그래서 예쁜 바지인데 벌룬감, 요 쉐입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심지어 요 바지는 블랙도 샀어요. 그레이는 품절이었어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키미의 여름 이것저것 쇼핑 또 보고 오셨는데요. 부쩍 날씨도 더워졌고 그냥 사람 스쳐도 짜증나고 막 땀나고. 그치만 우리 예쁘게 입고 다녀요. 꾸며요.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. 자, 그럼 전 또 어느 정도 제 쇼핑이 또 쌓이면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저희 팀원들도 다 맞춘 팔찌입니다. 근데 어쩜 다 다른 컬러로 고르냐. 특이해.